중에서는 어혈습담 식적. 식적. 독소의 개념 자체가 한양방이 아예 다르다기보다는요. 정의하는 용어의 차이 그리고 범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방에서는 이 독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혈습담 그리고 식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혈이라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혈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혈이 있게 되면 어혈이 있는 부위에 통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 생리통을 나타낸다든지 심할 경우에 불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습담이라는 건요. 올바로 대사되지 않아서 몸에 쌓인 비정상적인 체액을 얘기해요. 자, 습담이 올바로 대사가 되지 않아서 쌓이는데 이 습담은 또 2차적으로 올바른 대사를 저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맞아요. 또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식적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나타난 건데 평소에 불규칙한 식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적이 쌓여가지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양방에서의 이 독소는 뭔지 보겠습니다. 활성산소, 체지방, 요산, 젖산, 장내 유해균. 활성산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소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그 찌꺼기인데 얘가 반응성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되면서 뭐 암이라든지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되고 이제 지방 조직하면요 단순히 저장창고가 아니라 사실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 자체가 이제 독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이제 체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 에서도 이제 혈관을 공격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체지방도 결국 그래서 이제 비만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독기관 하면 간, 신장 떠올리실 텐데 그 외에 이제 장에서도 어느 정도 해독이 일어나고요.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장 건강을 해치게 되면 유익균에 비해서 유해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체지방을 지금 독소라고 보면은 저 체지방 독소를 제거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체지방을 습담의 개념에 조금 가깝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독소들을 없애주고 올바로 대사되는 몸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만큼 체지방이 잘 연소되고 쉽게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요. 내 몸에 독소가 얼마큼 쌓여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그렇지, 없나요? 맞아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피로합니다. 충분히 잠을 취했는데도 그리고 이유 없는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노력에 비해서 살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체취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숙취도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3개 돼요. 저는 한 5개 되는데. 저는 1개. 나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일 많네, 5개. 사실 한두 개면 이제 슬슬 독소가 쌓이 시작하는 네.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3개에서 5개 정도면 이미 이제 독소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 그리고 6개 이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다행히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